Mixer L Channel. 카드들이 앞카드에 불이 안 들어오네. 카드들이 다 살지를 못했네. CPU 카드도 살지 못하고 통신 카드도 안 살았고 왜 이러지? 어? 뭐야? 어? 팬이 안 돌아. 파워 서플라이. 230V 인입으로 5V 12V 24V 를 만들어주는 파워 서플라이인데 파워 서플라이에 팬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파워 서플라이에는 열이 많이 발생돼요. 그래서 저렇게 팬이 죽어버리면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납니다. 쉽게. 5V 파워 서플라이가 안 들어오네. 12V는 살았고 24V 살았고 24V 익스터널 24V 5V가 공급이 안 되니까 카드 다 서킷보드에 전압이 안, 공급이 안 되는. 이게 서브드라이브예요. 옛날 비커스 서브드라이브인데 이렇게 인버터나 서브드라이브에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팬이 달려있죠. 파워 서플라이에도 열이 많이 발생해서 팬이 달려있어요. 이렇게 팬들이 고장나면 제품에 열이 발생해서 고장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서브드라이브나 인버터 그 다음 파워 서플라이 팬들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아쉽네요. 여기 보면 이게 5V짜리 20A짜리 네. 다른 것들은 정상인데 램프가 죽었죠. 24V 기계를 끄고 다행히 고객이 재고를 하나 보유하고 있어서 교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디 근데 얘 정상일래나?
저 옆 기계 고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이 기계 이 기계 고칠 때는 얼마나 걸리려나. 이 기계는 겁나게 복잡합니다. 유공학적으로. 네, 다 됐고 애들이 전원이 들어오네. 예, 카드 전화고. 실제로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. 4.735. 아, 너무 낮다. 전압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요. 아, 걸려. 이게 파워 서플라이 출력부에서는 5V지만 실제로 말단부에서는 전압이 이렇게 높지 못해요. 말단부에서 한 5V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. 네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5.4V. 네, 5V가 되죠. 4.9V만 넘으면 네, 뭐 이상이 없으니까 4.94V.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파워 서플라이 전압 조절까지. 파워 서플라이 그 출력단의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, 물론 출력단의 전압도 중요하지만 그 전압을 사용하는 그 서킷보드나 어떤 전기제품이 있는 그 부분의 중단 전압이 더 중요하므로 중단 전압에 맞춰서 파워 서플라이를 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. 아, 이 팬은 나중에 고객한테 구매하라고 그래야겠네요.